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동완 시, 김교환 작곡, 남촌 1절을 제가 불렀습니다. 네, 이제 3월 봄이 되었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데 우리 한국 가곡 중에서 봄이 오는 이 느낌과 네, 이 정경을 가장 잘 표현한 가곡이 이 가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이 시를 읽어보면은 정말 그 이제 봄이 오는 그런 느낌, 이런 것을 네, 실제와 같이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네, 눈을 감고 이렇게 뭐 시를 들어보거나 노래를 들어보면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봄이 오는 이런 그 싱그러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정말 아름다운 가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이제 봄이 되니까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잘 아시지만은 시를 한번 낭송을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촌 김동완.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. 꽃이 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, 밀 익는 5월이면 보리 냄새. 어느 것 한가진들 싫어 안으리,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.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그리 고울까. 금잔디 넓은 불엔 호랑나비 때, 버들가지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. 어느 것 한가진들 싫어 안으리,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참 아름답습니다. 저는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어릴 때 네, 자라던 그런 그 이제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. 마을 앞에 시내가 있고 네, 버들강아지가 있고 그 시내가의 전경들, 마을 주변의 전경들이 이 노래를 들으니까 확 이렇게 살아서 네, 앞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. 이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1절, 2절 첫 소절은 같은 가사입니다.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산 너머 남촌이라고 하는 것은 봄 소식을 전해주는 이상향이 되겠습니다. 어떤 특정한 남촌이나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, 그 다음에 누가 살길래 막연히 그리워하는 대상입니다. 이상 세계가 되겠습니다. 네, 우리가 봄바람이 이제 봄이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? 네, 때가 되면 저절로 봄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. 꽃이 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, 봄이 되면 전부 진달래가 온 산천에 핍니다. 밀 익는 5월이면 보리 냄새. 옛날에는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봄이 되면 지금 이제 보리가 이제 한참 싹이 올라옵니다. 온 이제 그 들이 파랗게 그랬습니다. 어릴 때 전부 보리밭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실감이 나죠.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다 그렇게 체험적으로 다 그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. 버들가지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. 보통 시내가에 보면은 버들강아지가 많이 그렇게 나무가 있습니다. 이제 봄이 되면은 그걸 이제 보통 꼴배로 가다가 그 잘라가지고 이제 피리를 만들어 불기도 하고, 어린 시절은 다 그렇게 시골에서는 그렇게 네, 살았습니다. 네, 지냈습니다. 네, 참, 이 시를 이렇게 들어보면은, 고향 생각, 또 시골의 그런 전경들이 하나하나 네, 생각이 납니다. 네, 참 그 아름다운 가곡인데, 많이 들어주시고, 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 아름다운 가곡을 소프라노 이지영 선생님이 불러주겠습니다.
김동완 시, 김규환 작곡, 남촌입니다.